약간 지루한데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이거 예. 그 뭐 비플인가 뭔가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잠시 눈물을 훔쳐도 되겠습니까? 네, 훔치십시오. 아, 네. 이거 우리 구독자 이제 채널 1000명 넘었는데 이거 혹시 이벤트로 가능하신가요? 보라해! 자, 오늘은 BTS 형님들 노래 중에서도 좀 재밌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한편 사이다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BTS의 땡입니다. BT가 굉장히 좀 유쾌하거든요? 공양적인 느낌의 BT가. 그렇죠, 그렇죠. 네, 신나요. 네. 이런 BT의 헤이러 헌정 가사를 아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동안의 울분이 좀 느껴지는. 제 생각에는 울분보다는 일침을 날리는 그런 가사 같아요. 헤이러 헌정 노래들 중에서 이 땡이 가장 즐겁게 헤이러들을 짓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1338 땡 나오는데 사실 생소해요. 화투 게임의 일종인 섰다의 용어입니다. 화투패는 1월에서 12월까지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 있죠. 총 48장의 패가 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패 중에서 힐을 제외한 20개의 패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각 플레이어는 두 장씩 패를 나눠가지고 이 가장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패가 3광 그리고 8광, 38광 땡입니다. 그러니까 3광과 8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떠한 적으로도 이 38광 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아래 서열로는 13광 땡 그리고 18광 땡이 존재를 하고요. 암행어사라는 패가 있긴 한데 38광 땡 아래로 가장 높은 패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네. 38이 가장 높고 그렇죠. 13이 그 다음이고 네. 그 다음 18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럼 가사에 언급된 그 숫자 그대로 들리네요. 높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방탄 형님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휴가 형님 가사를 한번 볼게요. 끝이라는 것도 족보 중에서 낮은 서열을 의미해요. 영화 타짜 보셨어요? 주인공이 한 끝 가지고 돈을 다 몰아넣는 그런 신이 있어요. 한 끝?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이 돈 착한데 쓰겠습니다. 그만큼 한 끝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라해! 펀치라인도 장난 아니에요. 애서워요, 가사들이 하나도.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한번 봤는데 J.O.B 형님은 시비를 먼저 걸고 슈가 형님은 비꼰다. 아. 상대를 비꼬는 느낌이고 RM 형님이 점잖게 할 말 다 하면서 닦아는 그런 노래라고. 그 각자의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각자 그 캐릭터 강약 네. 조절을 강약 중강약 아시죠? 네. 네. 또 우리 J.O.B 형님은 이 성격답게 사이다 가사를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오기지 오기지 yeah 어이없이 느끼지 yeah 시원합니다. 네, 제이홉 형님은 이제 춤으로 방탄소년단에 합류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엿한 방탄의 랩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자, 그리고 슈가 형님 가사는 굉장히 좀 반어법이 좀 강해요. 헤이러들이 아무리 좀 까려고 해도 묵묵히 본인들의 길을 간 결과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사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작은 회사 친구들아 너네가 곧 대기업이 되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작은 회사 아니었으니까 데뷔 초 얼마나 서름이 많으셨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서름. 대한민국 연예 3대 기획사라고 그렇죠. 뭐 SM, YG, 뭐 JYP 이렇게 있었는데 그랬죠. 이제는 한 수 적어줘야 돼요. 그럼요. 빅히트 엔터가 이젠 대기업이라고 해도 아원이 아니에요 사실. 아,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죠. 그렇죠. 네. 보라해! RM 형님은 조곤조곤이 할 말을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헤이러들을 피말려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일부러 막 가사를 더듬더듬 거리기도 하고 가사를 좀 쥐락펴락하는 느낌? 좀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스타일도 놀랍지만 그 가사는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헤이러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금치할 수 없는데요. 네. 그렇죠. 진짜 우리 방탄 형님들 데뷔 초에 그 고생하고 그 서러움한 거 생각하면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눈물을 훔쳐도 되겠습니까? 네, 훔치십시오. 아, 네. 그 뭐 비플인가 뭔가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아, 비플이야. 6년 만에 사과, 아니 사과할 네. 것은 진작 했어야 돼요. 받아줄 필요가 없고 그냥 관심을 네. 안 줘야 됩니다. 우리 3위 네. 분들께서. 우리 헤이러 분들 뼈 때리다 못해 아주 뼈를 경락 마사지 해주신 걸로 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라해! 오늘은 우리 방탄 형님들의 유쾌한 곡이죠. 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약간 지루한데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이거 예. 따로
확인하지는 않겠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가 또 1000명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아. 우리 구독자 이제 채널 1000명 넘었는데 이거 혹시 이벤트로 가능하신가요? 제 사비로 샀다니까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거 제 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너무 갖고 싶다. 갖고 싶은 이유를 좀 댓글에 네,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해석을 원하시는 곡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원하게 작별 인사, 작별 인사를. 작별하면 안 돼요. 이제 5천 명 만들었는데. 자 하나 둘 셋 보라해.